2천 정도 되고요. 비정규직이 1, 2, 3차 다 합치면 한 3천? 3,500 정도. 다 합해서 8천 정도? 네. 그럼 거의 뭐, 한 40% 정도가, 40%에 육박한 숫자인데, 이제, 민감한 질문, 한 발 들어간 질문이 뭐냐면, 자, 그럴 때, 정규직 지도부가, 지부 지도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인데, 자, 이제 이거를 아주 결론적으로 까먹고 얘기해서, 파측과의 타협의 결과냐, 아니면, 정식으로 거기까지 가지 않는 거냐. 그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죠. 네, 말씀을 이제 오프더레코드로 생각하시고 생각하시고 한 말씀 주세요. 사실 이제 뭐 종합활동을 하셨고 가혹하게 하셨으면 나름의 결의가 있으시고 고민이 있으신 건데 거기에 대한 최소한 정치적 짐작은 있으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사실 이제 지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신기 노동운동의 문제일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아까 저기 해방연대 간담회 봤습니다. 저희는 거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타협이고 하나는 그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모든 대공장들이 대공장 노조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는 자본과의 타협의 결과잖아요. 사실 이전에 뭐 투쟁성도 없잖아 있었지만 지금 사실 뭐 저희가 보이는 모습들은 사실 대공장 노조와 대자본 자본 간의 타협의 결과라는 결과인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두 번째 이제 부담이라는 거는 이제 흔히 이게 조합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규직 지부 집행부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노동운동이 아니라 자기 조농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들만 책임지려고 하는 게 사실 조합주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지만 다음에 또 집행부를 또 장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봤을 경우에 비정규직 문제라는 거는 상당히 그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게 자기들한테 도움이 될지 아니면은 그 해가 될지 판단을 못하는 거고 또는 더 해가 될 거라고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조합원